최영은 씨 C에, 아, A에 5를 했고요. 오늘은 뭐 했어요? 오늘은 최우가 9호 했죠? 그렇죠. 19? 아, 9호 맞죠. 자, 그래서 오늘 재우 숙제는 뭐예요? 재우 숙제는 오늘 선생님이랑 할건 요거 가지고 할 거고요. 오늘 숙제는 9죠, 9. A의 9. 선생님이 톡 보내드릴까요? 오케이. 한번더 복습하세요. 없어요. 어째서요? 깨졌어요. 자, 그러면 자, 그래서 A의 9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셔플 좀 걸고요. 자, 알파벳 불러주세요. N, E, 그렇죠. N, E, T. 모여서 무슨 소리 내던가요? 좀 하나씩 해볼까요? 자, 첫 번째 글자 N이니까 N이 갖고 있는 소리는 네. 이가 가진 세 가지 소리. 그렇지. 이, 에, 어 중에서 뭐 듣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다. 그렇지. 에가 됐죠. T는 트. 그래서 합쳐서 그렇죠. net. 지금 재우가 파닉스를 하기 시작한 거야. 좋습니까? 알파벳을 넘어서 net. 오케이. 계속해서 알파벳 불러주세요. M, O, O, N. 그렇죠. M, O, O, N. 자, 그럼 M, O, O, N이 모여서 무슨 소리 내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에 O, O가 모여서 무슨 소리 낸다고? O, O가 모여서 O 된다고 하던가요? 오케이. 잘못 생각하고 있네요. 자, 선생님 알려드립니다. 다음번에 기억하세요. 선생님 물어볼 때. O, O는 둘이 합쳐서 U가 됩니다. 한제 우할때 우.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얘가 다 모여서 뭐가 되겠어요? 자, 그럼 하나씩 따져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글자 M은 글자 이름이 M이니까 무슨 소리 갖고 있겠어요? 무. OO는 우. N은 느. 합치면 뭐 돼요? 이거 합치면 뭐가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무운, 뭐래요? 문, 되죠, 문. 알겠습니까? 얘가 문이에요. 달이란 뜻이죠.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자, 알파벳 불러주세요. M, I, L, K. M, I, L, K. 얘가 모여서 무슨 소리 내던가요? 그렇죠. milk죠, milk. 그러면 M은 무슨 소리 냈고, M, I가 가진 세 가지 소리, I, E, O 중에서 뭐 됐어요? E, 그렇죠. L은 소리 하나, L, 그렇지. K는 소리 하나, 합치니까, 그렇지. milk가 된 거죠. Very good. 발음도 아주 좋네요. milk. 오케이. 알파벳 불러주세요. P, I, J, J,
오케이. 얘는 이렇게도 생긴 애라 했죠. 그렇죠. G죠. P. P-I-G죠. 그럼 P-I-G가 뭐여서 무슨 소리 내는가요? Pig. 그래서 P는, I는 뭐 중에 뭐? 중에? E. G는 뭐 중에 뭐? 그. 하고 G 중에? 그렇죠. 합쳐서 Pig. Pig. 됐습니까? 오케이. 제가 잘하네요. 많이 늘었어요. 알파벳 불러주세요. O, C, T, O, P, U, O. 그렇죠. 이제 U하고 N하고 헷갈리는 이유도 없네요. 자, 얘가 모여서 무슨 소리 내는가요? 그렇죠. Octopus죠. Octop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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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O는 O가 가지고 있는 네 가지 소리 기억나나요? O, O, 아, O, O, 아, 됐습니까? 뭐 길 가다가 뭐 바늘 같은 거, 앞전 같은 거 밟았나 봐. O, O, 아, 뭐야? 됐습니까? 중에서 뭐 됐어요? 아, 됐습니다. 자, C는 뭐 중에 뭐? 하고 C는 스크 중에서 크가 됐죠. 그래서 아크 T는 O는 힘 빠졌어 이제. 아까 여기서 힘센 소리 냈죠. O가 여러 개두개 들어있는데 한번 힘센 소리 냈으니까 힘 빠졌습니다. 그래서 악터. P는 U는 뭐 중에 뭐? U는 U, U, O. U는 뭐? U, U, O. 일단 U가 무슨 소리 갖고 있는지부터 익혀야죠. U는 뭐? U, U, O. U는 뭐? 오케이. 여기에 힘센 소리 냈죠? 또힘 빠졌어. S는 S 합쳐서 Octopus. Octopus. 악터 퍼스. 아이고, 여기 글을 써버렸네. 악터퍼스. 됐습니까? 오케이, 준비됐어요 둘이? 오케이, 계속해서 알파벳 불러주세요. B, E, N. 그래서 B, E, N 모여서 무슨 소리 되는가요? Pen. P는 E는 뭐 중에 뭐? 이는 뭐 중에 뭐? 뭐 중에 에? 자, 이가 가진 세 가지 소리, 이제 다섯 번째 알려줍니다. 선생님, 일곱 번까지 가르쳐준다 했죠. 이는 내 이름을 불러줘. 이. 대표 소리. 에. 힘 빠졌어. 그래서 이는 뭐? 중에? 에. 에는? 네. 여기 써도 되고 여기 써도 되고 그래서 합쳐서 펜이죠. 맞습니까? 펜. 오케이. 자, 전보다 훨씬 많이 늘었네요. 늘었고요. 앞으로 알파벳도 이제 헷갈리는 거 거의 없어졌고요. 오케이. 자, 9한번더 연습해 오세요. 다음 시간에. 오케이. 원래는 10을 해야 되는데요. 아직 대우한테 짝수 호수는 어려울 것 같아. 짝수호는 나중에 이제 재우가 실력이 늘면 할 건데,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